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에게 잘해 주셨으니 내가 편히 쉴 곳으로 돌아가거라. 주님,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나는 생명의 세계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증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VIP로 초대돼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현장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VIP분들, 또 장단기 결석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현장 이렇게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갖기까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사유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서 하지 못하신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교회로부터 때로는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으셔서 교회를 떠나 계셨다가 또 오신 경우도 있으실 테고, 신앙생활 자체를 이제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다양한 형편 속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오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 제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이유가 최근 들려오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러한 갈등을 겪게끔 해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그런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회에 대한 실망감, 또 주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나 아픔, 그런 것이 혹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가로막히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지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포츠 중에서 가장 인내가 필요한 스포츠라고 하면 아마 마라톤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42.195km를 쉬지 않고 완주를 하는 그런 경기이죠. 한계를 극복하는 스포츠입니다. 이 마라톤도 여러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보스톤 국제 마라톤 대회라는 대회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고 준비하고, 또 여기서 우승을 하면 위대한 마라토너가 됩니다. 엄청난 박수를 받고 또 그런 영광을 누려요. 근데 이 로지 루이스라는 사람이 1980년도 이 보스톤 여자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수를, 또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로지 루이스라는 이 여자 선수는 육상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무명 선수였어요. 그런 그녀가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를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42.19km 그 구간 이 여자 선수가 뛴 모습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어느 구간을 뛰었는지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가 이 경기를 완주했다라고 주장했고 다음 대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결국 결론은 실제로 그녀가 완주하지 않았고 상당 부분을 건너뛰어서 결승점 근처에서 몰래 골인한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녀 스스로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완주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고 승리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사회적 이상 성격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로지 루이스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성취하지 않은 것, 그것을 성취한 것으로 믿게끔 주장하는 어떤 사기 사건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없었던 일이고 신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본체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사시고 그리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보통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거나 또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그 증거는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이에요. 근데 한 사람만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일관된 증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같은 공간 속에 있는 것을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꼭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서의 모습, 죽음과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이 살아왔던 모습, 또 죽음, 부활, 한 사람만이 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었어요. 경험했어요. 성경은 한 사람이 66권을 다 기술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쓰여진 각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님 탄생 이전을 구약 성경, 탄생 이후를 신약 성경으로 그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예언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서 탄생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실 것이며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원하지 않는 그 본성,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나의 본성, 그 인간의 본성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선악과 이야기가 그것을 명확하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자극한 것이죠. 뱀의 유혹은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마음대로 살아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굳이 너가 누구의 통제 안에, 누구의 뜻 안에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굳이 너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할까?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선악과 사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원죄가 후손인 우리에게 유전되었다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주인 되고 싶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죄성, 그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누구라도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는 그 이유는 흔히 죄라고 할 때 어떤 폭력이나 사기, 절도, 성적인 범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쉽게 수긍되지 않고 불편한 소리로,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죄를 우리가 행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을 때 난 완전히 자유해, 난 여기와 상관이 없어,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열거하기도 많은, 다 할 수도 없는 모든 죄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죄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미움과 증오가 커져서 어떻게 되죠? 폭력이 나타나고 또 다툼,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노와 절제가 통제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이어지게 됩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다른 이의 물건을 빼앗고 탐하게 되죠. 음란함이, 음란한 마음은 간음을 하게 되고 성적인 범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미움이 없고 분노가 없고 음란함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은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거짓은 없고 질투, 시기는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짓도록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성장 과정과 또 죄지을 어떤 여건, 환경이 조성되면 누구라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약함, 본성이 죄인인 자의 그런 인간의 약함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보여줘요.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여겨졌던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다 죄와 연관 없이 살았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벗어나서 살 때는 금방 자신의 연약한 모습 속에 그렇게 고립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게 더 잘 돼요. 누구를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잘 돼요. 누구를 용서하기보다는 증오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겸손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하고 교만,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더 익숙한 본성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이 죄의 끝은,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죄의 삯을 다 지불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 딱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와 죽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님,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면 절로 마음이 숙연해질 때가 있죠. 그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떠나간 사람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또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평상시에는 놓치고 살 때가 많은데 이 죽음 앞에 서면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영원한 죽음, 멸망이 있어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VIP분들 또 교회를 떠나 계셨던 분들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모두 복음, 이 복음을 자신의 것, 나의 것,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다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다 죽음이잖아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때잖아요, 죽음은. 그런데 죽음까지도 두려울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소망이 됐어요.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염려할 것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시편 116편 8절 시인의 고백은 이래요.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셨다. 눈물을 거두시고 비틀거리지 않게끔 주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한 마음, 상처, 슬픔, 또 괴로움과 외로움과 같은 이런 감정의 고통까지도 거두어 가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발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다음 걸음을 내딛을 때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그 순간이 여러분의 현실인 지금 내 모습인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시겠다.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 김현식 씨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중가수셨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노래 중에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노래로 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노래이기도 하죠. 가사가 이래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떠나간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느끼는 그 가사인 것이죠. 근데 후렴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의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힘들 때 누구에게 기대고 싶고 또 의지할 곳을 그렇게 찾죠. 헤어짐을 두려워하고 또 이별을 걱정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댈 곳을 찾고 의지할 곳을 찾아요.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것 같은 어떤 사람, 지식, 돈, 여러분 궁극적인 만족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힘겨운 날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저는 인간 내면 깊숙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 나는 어디에 안겨야 편안할까? 내가 정말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품은 어딜까? 이 인간 본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이 해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평강, 참 안식, 누릴 수 있는 그 따뜻한 품,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문제를 안 만나고 어떤 명예와 부를 얻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만사형통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 믿는 종교 아닙니다. 고통도 똑같이 겪고 어려움도 더 많이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비틀거릴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내 정말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품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분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믿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정.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다 주님이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런 나를 그런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까다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면 충분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그리고 지금 지난 과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안정감과 만족, 쾌락과 어떤 성공, 돈과 명예, 여러분 그동안 그것이 보금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지탱해 주었던, 붙들어 주었던, 그것이 정말 그렇게 붙들어 주었고 진정한 안식이 되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따라갔었던 것이? 진정한 보금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죄 문제의 해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도 예수님께 있고, 슬픔과 아픔과 같은 감정의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을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도저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넘어지고 비틀거리며 방향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다른 것을 내 마음에 우상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었다면 다시 주님을 원래 있으셔야 할 그 자리로 자리를 옮겨 두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젊은이 교회 청년 중에는 아마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 또 친구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못 오셨다고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땅이 가뭄으로 완전히 메마르고 그래서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그 땅이 회복할 수가 있죠? 어떻게 그 땅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물이 필요하죠. 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물이에요. 공급되어지는 물. 여러분의 그 눈물, 흘린 눈물이 바로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물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담비의 역할을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굳어지고 딱딱한 곳을 경작하기 위한 일이 벌써 시작됐다는 거예요. 땅 위로 줄기도 안 보이고 또 열매는 더더욱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땅 속에서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직 영혼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씨 뿌리는 자의 씨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실을 맺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씨 뿌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의 열매를 맺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시편 116편 9절 이어지는 9절 말씀으로 삼고 싶어요. 나는 생명의 세계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또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셔서 비틀거리는 인생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시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나는 생명의 세계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의 모습이었든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떻든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거두어 주기를 원하시고 발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세계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른 곳을 추구하며 쫓으며 살아갔던 존재에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고백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리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으셨던 분들은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주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주님, 제 마음을 주께 엽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 활짝 엽니다. 저를 만져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말도 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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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른 분들은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합심기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 생명 축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아버지 품을 떠나 있다가 돌아온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셨고 또 매 순간 주목하고 계셨고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모든 이들에게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복음이 진정한 나의 복음자리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비틀거리지 않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미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아직 줄기가 올라오지 않고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으실 것을 보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고 어려운 이들이 힘을 얻는 아버지 그 일에 우리의 재정이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또 아버지 재정을 드린 모든 이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또 세우는 일에 우리 젊은이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